오후의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망사형과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만 14세 미만과 또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사람 등은 예외입니다. 대한항공을 보유하고 있는 한진그룹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타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검토 중이지만 확정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인수가 성사되면 세계 10위권 초대형 항공사가 탄생하게 됩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예비 후보 10명이 제출한 각종 신상 자료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여당과 정부 측은 오늘 후보를 두 배수로 압축하자는 입장의 반면 야당은 비공개 면접 등 추가 검증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3차전에서 KT가 두산을 5대2로 꺾고 첫 승을 거뒀습니다. 4차전 경기는 오늘 저녁 열립니다. 한국시리즈 진출에 1승을 남겨둔 두산에서는 유희관이, 반격에 나선 KT에서는 배재성이 선발로 등판합니다.